바로 3번. 이 용도적 미지정, 미세분적에서 행위제한 적용해서 가로 1번. 머리자 따서 갑니다. 도, 동그라미, 관, 농, 자. 이와 같이 전 국토는 사용도로 구분 지정되는데요. 가다 보면 여기다 줄 겁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척 갖다 줄 거예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척 갖다 비출 것이고, 같은 말로 이 꼬리에서 그 위에 미지정 지역 5자를 갖다 써놓으세요. 같은 말로 미지정 지역 그렇게 써놔요. 미지정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걸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 지역 꼭 아시고, 이런 미지정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지역별 건축물 건축지안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네모칩니다. 이제 자연환경 보전적 네모. 네모 안에 들어갈 용어를 암기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이해하고. 네모 안에 도시역이 들어왔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관례적, 롱림적이 들어와도 틀려요. 뭐가 들어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적. 이네 가지 용도적 중 가장 보전 세고 규제가 센 적이 자연환경 보전적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적이라는 규정을 적용해서 처리합니다. 2번 뭐죠? 이 도시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았다.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도 줄거 봐요.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것도 줄 거다면 그 위에 있는 용어를 갖다 씁니다. 미세분적이라고, 같은 말로 미세분지역. 그래, 이 미세분적 있다.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있다. 그럴 때 용도지별 건축물 건축지역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지역이 도시역인 경우는 그 다음에 줄 거예요. 도시적인 경우는 보전 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다 줄 거예요. 보전 녹지역에다 네모. 관리적인 경우는 보전 관리적 규정을 적용한다. 보전 관리적 네모.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용어를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라고 그랬죠. 네모 안에 들어간 용어를 보니까 공통된 용어가 보입니다. 뭔가요? 그렇죠. 보전이죠. 보전, 자연환경 보전지역 할때 자연 보전,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녹지역, 보전 관리지역, 보전이 다 나오죠. 암기할 때 보전을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이 나오고 뭐 생산이 나오면 틀려요. 자,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금방 읽었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전 국토가 있다. 전 국토는 이와 같이 크게 이용을 할때 크게 보전 아니면 개발 이렇게 양축으로 나눠서 이용을 하도록 전 국토는 네 가지 용도로 지정돼 있다. 개발 용도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는 땅이 도시적이고, 완충지대로 삼자해서 정한 시 관리적이고, 보전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돼 있는 땅이 농림적이요, 더 세게 보전을 하도록 되는 것이 자연 보전지대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 용도지라 하잖아요.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는 계획적으로 지정합니까? 무계획적으로 지정합니까? 이거 지정할 때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대도상만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는 계획적으로 하죠? 무슨 경우로 결정상가요? 도시 군관리계죠? 도시 군관리계로 결정하여서 이 용도적을 우리 땅에다 국장, 국토교통장관, 그 다음에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장이 하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이 결정할 때 그냥 합니까? 절차 걸칩니까? 절차. 먼저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죠? 위반할 때도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하고요.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응의 청취하죠. 그 다음에 위반해가 최종 결정할 때도 협의 걸치고 심의 걸치죠. 알죠?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고 나서 우리한테 알리는 고시. 또 지정되면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고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과 행정력을, 행정비용과 행정시간을 투하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도과농으로 싹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다. 아직 행정력 미치 못해서 네 가지 용도적 중 어느 하나로 용도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 네 가지 중 하나로 결정되어 있지 않는 땅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땅을 뭐라고 하느냐? 약자로 미지정지역, 용도지 아직 지정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지정이 안 됐다.
이런 지역을 뭐라 한다고요? 미지정지역. 그래, 여러분들이 바로 실무지로 나가서 여기 한 필지 땅이 나왔다, 팔아달라고 나왔다. 근데 이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국토의 계획에 대한 법령상 이 땅은 용도적이 농림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농림지에 있는 땅을 중개해 줄 때에 땅을 사려는 매수인이 중개사님이 이 땅에다 뭘 건축이 됩니까? 라는 건축물을 건축량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농림장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습니다라는 표를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교재 한번 봐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들어봐요. 80페이지 봐봐요. 80페이지 앞에 90페이지, 79페이지 봐봐요. 79페이지. 20번. 농림장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고 계세요? 저 땅이 농림지역이 있으면 이 표를 보여주면서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만약 저 땅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땅 내가 사가지고 뭘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80페이지에 있는 21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 이렇게 각각의 용도지역이 있다면 바로 각각의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에다가 그걸 건축할 수 있다 했는데 뭐 농어가 담특사라든가 초등학교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건축물 건축할 때 건폐를 얼마입니까? 용적 얼마입니까? 아까 공부했으니까 갖다 이야기하면 되겠죠. 건폐를 얼마입니까? 20% 이하. 용적 얼마입니까? 최대한도 80% 이하. 이거 갖다 설명하면 되겠죠.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이 땅이 팔아달라고 나왔고 이 땅을 중개해 주려고 합니다. 매수인이 나타나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중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땅 용도지 뭐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설명해 줘야 되겠죠. 토지용계 확인서 그 땅에 대한 주소 지분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용도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토지용계 확인서 국토개법 명령상 용도적 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미지정지역 이렇게 써졌어요. 아무것도 안 써지고. 그러면 이 땅이 있다. 알겠죠? 이 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중개사는. 아하. 네 가지 언어 용도라 아직 결정나지 않는 땅이구나. 이렇게. 미지정지역 이렇게. 그러면 이 땅을 사가지고 내가 어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나요? 아무런 용도지가 아직 결정 안 났는데 그래도 건축할 수 있나요? 그러면 건축할 수 있다 그래야 돼. 이해 돼요?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시험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려요. 건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금방 공부했잖아요. 자연환경 보호전작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대로 건축하면 됩니다. 건폐율도 자연환경 보호전작의 건폐율 기준을 그대로 정하면 됩니다. 자연환경 보호전작의 정도는 용적률 그대로 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알겠죠?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폐율 규정은 도시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어디? 자연환경 보호지점. 이해되죠? 이해가 된 걸로 믿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네 가지 용도 지역 도간 농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분이 안 됩니다. 보존성이 강한 두 가지는 세분화 안 돼. 그런데 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도시업과 여기도 바로 약간 제한적인 개발 허용되는데 여기 지역은 세분화되죠. 어떻게? 주거지역, 도시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으로 세분되죠. 세분되는 도시니까 아직 세부 용도 지역이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단 말이에요.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땅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 이런 세부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 약자로 미세분 지역이에요. 세부 용도가 아직 결정나지 않은 지역. 이 지역을 미세분지역이라고 약자로. 미세분지역. 그래, 봐보세요. 도시역 내 주거지역 있고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 있다. 주거지역 아까 전용 1, 2종, 일반 1, 2, 3종 준이 있었죠. 중심 일반 유통 클린 상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있었죠? 아까 했잖아요. 이때 세분화가 딱딱 돼버린 땅에서는 아까 우리 그표 있었죠? 그 표에 따라 야, 여기는 자연 녹지, 이건
이런 것만 건축할 수 있어. 건폐는 알까? 얼마? 용량 얼마? 이렇게 다 공부했어요. 그대로 갖다 정하면 돼. 근데 도시역 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이런 미세분적 있는 땅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세부 용도가 결정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이해 돼요? 건축할 수 있어. 여기다도 건축할 수 있는데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오, 그래. 여기 도시역 내 세분화된 용도적 중 가장 보존성이 세고 규제가 센 적이 보존 녹지이니까 보존 녹지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존 녹지 안에 건축물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고 건폐율 용적률도 똑같이 보존 녹지의 건폐율 규정, 보존 녹지 규정은 용적률 규정을 정하면 된다. 여기 봐봐요. 보존 녹지 건폐 얼마였나요? 용적률은 80이야. 이걸 갖다 채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여기 봐봐 또 관리력도 세부 용도로 결정난 땅도 있지만 아직 세부 용도로 결정나지 않는 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관리력이 세분화되면 보존 관리가 있고 생산 관리가 있고 계획 관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리력도 아직 세부 용도가 결정나지 않는 땅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땅을 역시 미세분이라 하자. 관리역 내 미세분적 있는 토지에서는 어떠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어느 용도적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될까요? 보존 관리죠. 뭐요? 보존 관리죠. 알겠죠? 보존 생산 계획 관리 중 가장 보존성이 세고 규제가 센 것이 보존 관리지니까 이 보존 관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된다. 건폐율도 보존 관리적의 정도는 건폐율 20. 용적률도 보존 관리적 정도는 용적률 80을 정하면 된다 이거 이해되죠? 이제 정리합니다. 전국토 도간농자로 용도가 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은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도시역 내 세부 용도로 정해지 않는 미세분적이 있는 땅에서는 무슨 지역에 관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하는가? 보존녹지죠. 보존 녹지의 정도는 건축물 건축제한 규정도 적용한다. 관리역 내 미세분적은 무슨 지역? 보존 관리지. 여기까지. 됐죠? 미자 않다. 미자. 도시역 내 미자. 관리역 내 미자. 전국에 있는 미자는 다 보존이다. 재난의 보존지역, 보존 녹지, 보존 관리다. 보자는 건폐율 20, 용률 다 80이야. 그래, 미성년자를 두 자로 미자로 합시다. 미자는 보존해야 된다. 나이가 28 청춘이다. 그래서 28 청춘은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4번도 이번 코스에서 좀 설명하고 들어갈까 한데요. 가로 4번 보세요. 가로 4번이면 도시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른쪽 페이지 1번과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전 국토 저렇게 생겼잖아요. 저렇게 생겼는데, 여기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도 있고 비도시 이런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전국에 있는 토지 중 무슨 지역 아까 개발 용도로 이용을 하자 해서 지정한 땅입니까? 도시죠. 그쵸? 이 도로법에 의하면 도로법상 제40조 하면 접도구역 지정이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접도구역 지정하는 규정이 나오는데 이 접도구역이라는 것은 이 도로법상 도로가 있다. 이 도로 주변에 접하고 있는 땅, 도로도자 접할, 접, 도로가 있다. 접하고 있는 땅들이 있다. 거기다 지정하는 구역을 접도구라 해요. 접도구역. 이렇게 접도구역을 딱 지정 고시해버리면 이 구역에 편입된 땅주인들은 자기 땅이라도 건축물 건축 못해요. 공작물 설치 못해요. 뭐 비닐하우스 같은 거 이런 거 함부로 설치 못해요. 알겠나요? 설치 못해. 왜 이런 걸 못하게 막느냐? 또 토지용도 함부로 못하게 막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땅이라 하더라도 자기 땅에서 뭐 개발을 한답시고 잘못하면 도로 언덕뼈 지반을 건드려가지고 도로 지반, 도로 언덕뼈 지반을 약화시켜가지고 이거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도로가 붕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고 가는 차량들 추락, 사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 안전 확보에서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다 묶어서 지하는 구역을 접속을 합니다. 여기 봐봐요. 이때 일반 도로 경우는 이 도로 경계선을 유지해서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접속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법에 규정되냐면 5미터까지. 고속도는 최대 20미터까지 후퇴해서 바로 접속을 지정해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수치는 참고용이에요. 실무적으로 알면 좋아요. 이렇게 묶어버리면 접속역 안에 편입된 땅은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도로법상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은 도시역 예외지역에서만 적용되어서 거기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시역 예외지역은 인적이 드무니까 안전을 확실히 확보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는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걸 적용합니다. 그런데 도시역 안에 도로가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도시역 안에 있는 땅 개발하지 않다니까 여기다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 못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도로법 제40조에 있는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도구역을 도시역에 있는 도로에다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규정은 비도시역인 도시역 의지에서만 적용된다. 그래서 도시역 의지의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을 지정해서 규정할 수 있지만 도시역에 있는 도로 주변은 접도구역 지정 자체를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잘 아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해가 됐나 봅시다. 여기가 들어봐요. 어디? 자연녹지역. 여기가 생산녹지역. 그 사이에 도로가 있네요. 도로가 있는데 이 아직 보니까 여기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 땅이 나와서 중개를 해주려고 그래. 매수인이 물어봅니다. 중개사님한테. 아직 접도구역이 지정되지 않는데 내가 매수하고 난 이후에 접도구역을 한 5m까지 후퇴해서 정할 수 있다는데 지정해버리면 내가 거의 개발을 못하는 바 이때 접도구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정될 수도 있네요 라고 해야 할까요? 절대 지정할 일은 없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1.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안해야 합니다. 2. 절대 지정할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세요. 몇 번인가요? 3번 없고 1번과 2번만 있었어요. 뭐예요? 어? 2번은 절대 지정할 수 없다. 몇 번이에요? 어? 1, 2번이라고 써요? 아니, 잘 안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스르륵 지나가니까. 몇 번? 어디 몇 번? 몇 번이에요? 또? 지정할 수 있다? 있다? 누가 그랬던가요, 근데? 누가 그래? 여기 보세요.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은 다 도시에 있는 땅을 세분하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땅에, 도시에 속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도시이라고요.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다고요. 녹지역도 도시에 있는 땅이라고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에 있는 땅인데 아까 지정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해 돼요? 속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도시역은 다시 뭔 모습으로 세분된다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녹지역은 도시역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속해 있지 않는 땅이에요? 오, 아까 도시역에서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그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지정 못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중개사 돼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치? 중개사만 믿고 그분은 살 건데. 에? 엉망이단 말이에요. 그래요. 정확히 이해해 주세요. 자, 도시에 있는 땅은 주거적의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준주거적도 포함되고, 중일종은 상업적도 포함되고, 전일종 공업적도 포함되고, 보전, 생산, 자연업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다는 절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 되죠? 자, 이해가 됐다 하니까 다행이고. 두 번째. 자, 이 농지법 제8조로 보면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규정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중계를 해주는 농지가 있다. 그때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A, 이걸 살려온 사람 B, 그 사이 중개사가 중개를 해 주려고 한다. 그때 이 B란 사람이 내가 이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장한테 신청해서 등기를 완료해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등기 신청할 때 내가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 아니요. 이걸 답할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농지법에 하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라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지 않으면 농지법상 농지 취득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 이 농지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자를 규정해 놓고 그 자격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의 제한을 엄격하게 가하고 있어요. 우리 도심들은 농지 소유까지는 가능한데 바로 면적의 제한도 받습니다. 천정집 미만 주말 하고자 할 때. 그때 농지법상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세요라고 관할 등기소장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소장이 법적으로. 등기소장 요구해. 야, 내라, 이렇게. 그러면 B가 발급받아 내야 돼요. 발급받아 내야 되는데 안 냈다. 그러면 등기소장도 등기법상 등기 가까스에 대해서 등기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합법적이에요. 등기 못하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농지 취득 못하죠. 이런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은 그런데 그 농지가 어디에 있다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서 낼 필요 없는가? 도서관에 소재가 있다면 어디요? 도시죠. 도서관에 소재하고 있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비도시에 있는 농지는 적용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도시에 있는 땅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외조로. 다만 어디에선 적용되냐? 봐봐요. 자, 이 도시 중에서도 녹지에 있는 것은 적용한다. 이 말로 녹지죠. 어디는 적용한다? 녹지죠. 보존을 하게 되는 녹지는 적용해. 그래, 역으로 해석해 볼까? 봐봐요. 이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 즉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내야 된다라는 이 규정은 도시역에서 전면적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근데 어디서 적용한다 아까? 녹지역. 녹지역을 빼면 어디가 남아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죠. 그래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이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장이 우리가 등기 신청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해되죠? 주거지 아까 여섯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 전용 1회종, 일반 1회 3종 준. 알겠죠? 상업적 네 가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사업적, 공업적 세 가지, 전용 일반 준 공업적. 거기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무조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소장도 바로 이걸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서 내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갖다 쳐버려. 이해 돼요? 근데 어디처럼 취득할 때 적용될 수도 있다? 녹지. 녹지는 세 가지를 말해. 보전, 생산, 자영업을 다 내포하는 겁니다. 그 녹지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적용이 돼요. 적용. 이해 되죠? 여기서는 녹지에서는 적용된다. 그러니까 발급받아 내라고 하면 내야 된다. 그런데 녹지에 있는 농지에도 여기 도로 설치 사업을 하려고 한다, 공원 조성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이 시설 사업이 필요해서 취득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사적으로 취득할 때는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이해된 걸로 보고 2번 봐봐요. 농지법들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원칙으로 적용하지만 않지만 다만 녹지하는 농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농지일 때는 적용한다. 적용한다. 그러하지 않다. 그 말은 적용되고 필요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 자, 그걸 음미해 두시고 이때 우리가 다음 이제 농지법을 공부할 때게요. 여기 봐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내세요. 그때 발급을 누가 해주기 때문에 발급권자한테 가야 되냐? 발급권자는 거기다 써놓으세요. 발급권자는 그 농지 소재가 날
시면 시장한테 가야 되고요. 구면 구청장한테 가고요. 군이면 군수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 농지 소지안을 의미 읍장한테, 면이면 면장한테 간다. 이게 중요해. 미리 딱 암기해놓으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라고. 누구는 아님을 주의라고 그랬나요? 군수는 아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용도 지구를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용도주를 보겠는데, 용도주에서는 함재 나옵니다. 작년에는 복합 용도주에서 함재 나왔습니다. 올해 종합적으로 나올 건데요. 먼저 용도주라는 것은 용자가 쓸 용자죠. 그래서 이 땅의 쓰임새를 규제하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2차적 규제를 가하게 해서 제한한다. 2차적. 1차적으로 규제하게 해서 정시 뭐라고 그랬나요? 용도 지역제. 2차적으로 규제하게 쓰는 것이 용도 지구제. 3차적으로 규제하게 쓰는 것이 용도 구역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 의의를 보면, 의 용도 지구는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이 있다. 용도 지역이 있다. 철옹포를 용도지라 하죠. 용도 지역이 있다면, 이건 1차적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니까 그 위에다가 2차로 규제하고자 용도지구를 중복, 중첩해서 정할 수 있는데 이 용도지구와 용도지역에 중복 지정되어 있다면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완화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 용도 지역은 1차, 용도 지역은 2차 그랬어. 이때 1차는 군조절 빗대면 1차는 원스타, 2차는 투스타. 원스타하고 투스타가 같은 장소에 있다면 누가 대장입니까? 투스타가 대장이죠. 그래서 투스타가 원스타에게 머리 박아, 그러면 머리 박아야 돼요. 머리 들어가,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알겠죠? 군 조직이랑 그렇죠. 그래서 이 투스타가 있다면 원스타는 힘 없다. 그래서 이 땅을 이용할 때는 투스타가 시킨대로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용도적 의미 없다. 알겠죠? 그래, 이 투스타는 원스타에게 머리 박아 강화, 머리 들어 완화 이렇게 다할수 있다. 그러나 원스타가 투스타에게 머리 박아 들어 할수 없다. 그게 나오죠. 1번. 용도주란 쭉 하다가 줄까요? 용도적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 밑에 무슨 교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책이다. 이렇게 키포인트 잡았어. 딱. 그리고 여기 봐봐요. 용도적과 용도구 지구는 중첩해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중복 정할 수 있다. 이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용도 지구의 종류. 용도지구 종류는 9개 있습니다. 그 9개를 국토계획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률상 용도지구 9개를 명칭을 딱 기억하셔야 돼요. 두 문자 따서 경고, 강방, 보치계, 특보. 이렇게 아홉 개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이쪽으로 올려가지고. 자, 용도지구 종류. 국토계획법률에 의하면 아홉 개 있다. 아홉 개 명칭을 기하는 시험 공부다. 경고, 방방. 보, 취, 계, 특, 보. 그래, 경관주가 있고, 보도주구, 방화주구, 방제주구, 보존, 보존주구.
보호지구, 보호지구, 그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암기.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아홉 개 있다 암기하세요. 자, 이때 거기 표지 봐보세요. 아홉 개를 딱 알아두시고 이것들을 누가 지하느냐? 이 용도주를 지할 때는 거기 나와 있죠? 지정권자는 누구누구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할 때는 다 무슨 계로 결정하느냐?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이건 기본이니까 기본 깔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지정하는 목적이 그거 나오는데, 목적은 그냥 가볍게 읽어두셔. 야, 경관청은 뭐 하려고 지하느냐? 뭐 저게 빼어난 아름다운 모습들이다, 경관. 이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그대로 관리하고, 그대로 형성해서 후대한테 물려주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고도준 읽어두시 끝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그때 포인트 잡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꼭 암기. 최고한도에 최저한도에요? 최고한도 끝에 있다 포인트.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다 꼭 받으시고. 최고한도. 그 다음에 방화제는 화재의무 예방 그때 줄 것이 처음으로 오시면은 화재의무 예방에다 줄 것이고. 화재의무 예방을 두 자로 화재할 때 화했다 땀이 예방할 때 방떠 이걸 방화라고 그래. 방화 뭐라 한다고? 방화 마지막 치고 그래서 화재의무 예방 그러면 방화. 그다음에 방재는 재해를 예방 그따 줄 것이고 재해를 예방 그따 줄 것이고 재자 동암시고 예방할 때 방동암 방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재요. 그래서 풍수에 산사들 지방 붕괴 이걸 재해를 합니다. 거기는 화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보호지구는 뭔가 보호자는 겁니다. 뭐냐? 문화재를 보호하자. 그다음에 중요성을 보호하자. 그다음에 생태계를 보호하자. 뭐 이겁니다. 읽어보시고 취락지구는 중요해. 취락지구는 마을, 부락을 취락이라 합니다. 이것은 여섯 곳에만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때 정합니다. 여섯 곳을 여러분은 암기하셔야 돼요. 여섯 곳. 여섯 곳. 녹지적. 저기 보면 아까 녹적도 있었고, 뭐 관리적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용도죠. 농림적. 그래, 이런 장소에 또 개발 제한구역, 도시장 공구역. 이 여섯 곳에만 정할 수, 암기해야 돼. 녹관농작 계도. 녹관농작 계도 이렇게. 그때 여기 보세요. 녹지적을 정했는데 여기 부락 있다 마을. 그러면 여기다 관리적을 정했는데 부락 있다. 그러면 여기다 정할 수 있을게. 이렇게 이네 간대를 또 줄까 봐요. 녹관농자를 네 개를 줄까 가지고 여기다 정하면 취락지 이름을 자연취락지라고 자연취락지 이렇게 하나 써놓고 개발 정을 정했는데 원주민들 살고는 부락 있어. 여기다 정 것이 집단취락지 집단취락. 그래서 이 취락지는 두 가지로 구분시합니다. 자연하고 집단. 개발 정의에 따르면 집단 취락지로, 녹관농지에 따르면 자연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도시장 공업에 따라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법률인 도시공업 및 녹지라는 법률에 따라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된 집단 취락지는 우리가 총부로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취락지는 여섯 곳에서 정할 수 있는데 국토개법에 하면 자연 취락지는 네 간됐다. 집단 철학은 개발 정의에 따라 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개발 진유는 말 그대로 개발을 하려고 지정한 지구예요. 개발할 때 주택은 주거기능, 상가는 상업기능, 공장은 공기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물류통 체계, 뭐 물류센터 창고는 바로 물류 유통기능 뭐 이렇게 해석해. 관광호텔은 관광기능, 휴양시설은 휴양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 것이 개발 진유다. 읽어보시면 되고 특정 용도 제한치고 중요표. 복합용도지구 중요표 지정목적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그래 특정 용도 제한축은 말 그대로 끝에 가봐요. 특정수로 입지를 제한하겠다. 못 들게 막겠다. 특정수로 못 들게 제한한다. 제한. 그때 포인트 잡아요. 특정수로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생각이 뭐냐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축이다. 어떤 시설 못 들게 막냐? 바로 이렇게 주택가가 있다 그러면 주택가 근처에 있다가 지정해서 야 여기는 주거 환경을 보아야 되니까 또 학교 근처에 이걸 교육 환경이라는데 교육 환경을 보아야겠어. 야, 여기는 이런 거못 들어와, 이런 거못 들어와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그때 지정 시 특정 용도 제한주인데 이 주거 환경, 교육 환경을 유발 소재가 있는 것이 뭐냐? 오염물질 배출시설 보는 거예요. 오염물질. 그런 걸못 들게 막겠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설도 못 들게 막겠다. 이렇게 청소년을 보아야겠어. 그럴 때 지정 시 뭐냐? 특정 용도 제한축을 합니다. 받으세요.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
그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요, 반대로 특정서 입지를 완화하겠다, 들어오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복합적으로 토지용을 허용하겠어. 그래, 토지용어 그 복합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해주겠다. 여기는 특정시설 입지 제한. 여기는 특정시설 입지 완화. 포인트 잡아서. 오케이? 됐냐? 자, 그걸 쫙 비교해 두시고, 그래서 다음에 그 특, 복합 용도지구에다 중의표 하고요. 거기다 이렇게 써봐요. 복합 용도지구에다가 이어서 딱딱 정리를 하기 위해서 94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94페이지. 그것도 써놔요. 94페이지 하나 써놓고 또 하나 뭐라고 썼냐. 쭉 가서 저기, 99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 복합 용도지구를 볼 때는 바로 94하고 99페이지를 가서 체크하고 옵니다. 같이 봅시다. 94페이지를 먼저 보겠는데요. 94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이 나올 거예요. 복합 용도지구 해가지고 4. 누가 지정하냐? 시도사, 대도시 아니 지네들 지역에다 지정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다 줄 거예요. 어디다 지정할 수 있냐? 셋째로 건너뛰어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다 딱줄 거예요. 그리고 세 개의 지역에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냐? 그다 줄 거예요. 자, 암기. 야,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하느냐? 복합 용도지구는 어디다 지정한다고요? 세 간대다만 세 간대 일반 주거지하고 일반 공업지하고 계획과적 암기해 일일개 이렇게 일일개 일일개 이렇게 암기하시고 줄 것죠. 그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99페이지 갑니다. 99페이지 보면 복합 용도지구 안에서 건축지 나올 거래요. 99페이지 찾았나요? 99페이지. 자, 5번 보면 복합 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구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일반 주거지역에 여기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됐다 합시다. 복합 용도지구.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됐다 합시다. 계획관리지역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됐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봐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지 않는 이 땅에서는 일반 주거지니까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만 건축하면 돼. 근데 일반 주거지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이 땅은 일반 주거지니까 당연히 일반 주거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음과 동시에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하고자 지정한 땅인 만큼 여기는 더 추가 지을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뭐냐?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박스 안에 들어갔어. 가로 5번에 1번 보면 복합 용도지에서는 해당 용도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 복합 용도지에서는 해당 용도에 허용되는 건축물에도 다음에 따른 건축물,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데 뭐냐? 1번. 일반 주거지에는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준 주거지에 허용된 건축물 중 이건 안 된다. 이건 할수 없다. 뭐냐? 바로 안마시설 줄거 봐요. 안마시설,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동물 및 식물 관련설, 장례시설은 제한다. 제한됐다 줄 것이고 같은 말로 건축할 수 없다. 그랬어. 건축할 수 없다. 같은 말로. 건축할 수 없다. 그래, 여기 봐봐. 일반 주거지에 복합 용도지가 지정됐는데 그 안에는 준 주거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건만, 그러나 준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도 거기에 있는 것은 건축 못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공업지역에 바로 복합 용도지가 지으면 준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지을 수 있어요. 준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는데, 다만, 역은 안 된다. 줄 거. 아파트, 단란주점, 안마수소, 노효자 시설은 제한다. 제한다 했다 줄 것이고 같은 말로 건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획과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건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합 용도지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판매설도 위락설도 추가로 지을 수 있고요. 그 정도.
그리고 바로 일방식점, 휴경식점, 제과점, 숙박스도 아울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수 입지를 완화해서 추가로 건축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 복합 용도지구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셔서 용도지구를 또 보면은 자, 92표를 봅니다. 92표 보면 조금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하면 용도는 9개 있다고 그랬죠. 이 9개 중 다시 법률의 하위급인 대통령령을 통해서 5개는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도시 군관리 결정을 통해서 세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9개 중 5개는 다시 세분화 작업을 할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5개가 무엇이냐? 그 내용이 92표에 나오는데요. 92표 보면 이 9개 중 이것 경관주구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명칭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 시가지, 특화 이렇게 명칭을 기억하시고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경, 자, 시, 특 이렇게. 그다음에 고도주구 있잖아요. 고도주구 있다 여러분 여기다 하나 써놔요. 세분 절대 할수 없다라고. 세분할수 없다. 고도주구 꼭 하시고 방화주구 있다 또 찾아가지고 방화주구도 절대 세분할수 없다 이렇게 꼭세분안 된다. 방제주구 세 가로 두 가로 세 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래 자연 방제주구 시가지 방제주 암기할 때에 방, 자, 시 이렇게 보호주구 세 가로 세분합니다. 이게 잘 나와요. 세 가지 뭐냐? 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구하고 중요시설물 보호주구하고 생태계 보호주구. 이걸 기할 때에 보, 역, 중생 이렇게 암기하세요. 칠합주구 아까 했습니다만 이거 잘 나와요. 꼭 중요표에서. 그래야 자연 칠합주구하고 집단 칠합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자집 암기하세요. 취자집. 그래 자연은 아까 녹과 농자인 곳에다 칠합 정비차 필요할 때 정하고 집단 칠합은 개발 정비차만 정합니다. 그리고 이 개발 증규 다섯 개로 세분되는데 이 다섯 개 명칭을 꼭 암기. 그래 개자 따고 개가 입에다 주산을 물고 다니고 있습니다. 주판을 주산합시다. 간복토한테 배우러 다닙니다. 그래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그다음에 특정 이렇게 세 가지 다섯 가지를 암기하세요. 그리고 자 여기 봐봐요. 복합 용도주는 세분할 수 없다 이렇게 딱 체크해놔요. 그 위에서 세분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이세 가지 봐보세요. 이 경관주거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 시설물 이거 하고요. 보호주거하고 특정 용도 제한축 세 가지 있잖아요. 이세 가지는 바로 대통령령보다 더 하위급인 조례, 시도사가 시도 조례를 통해서 대도시장이 대도시의 조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은 대통령에서 이렇게 세 가로 세분화도 되어 있잖아요. 근데 추가해가지고 이름을 더 만들어가지고요. 추가 세분 정할 수 있어요. 무슨 시계 경관지구다라고 세분 신설 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 이것은 추가란 말 써요. 중요시설물은 뭐 항만, 공항 이런 데다 정하는데 중요시설물 항만에다 정하면 항만에서 보호주다 이렇게 이름을 세분해서 조례로 신설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할수 있는 세 가지 있다. 이 특정 용도 제한축 무슨 특정 용도 제한축이다라고 조례로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조례로 할수 있는 걸세 가지 이렇게 하세요. 경, 중, 특. 경, 중, 특. 경, 중, 특. 그 내용이
바로 93페이지 나오죠? 93페이지 가로 2번 나와요. 가로 2번 읽어두세요. 제일 밑에 보면 시도사 대도시항은 시도, 대도시, 도시 공격적으로 조례다 포인트 잡고 제일 밑에 93페이지 제일 밑에 93페이지 제일로 밑에 가로 2번 용도 줄 추가하세요. 보고 계세요? 자, 거기 조례다 포인트 잡아요. 조례로 경관줄을 추가 세분할 수 있다. 특화 경관줄도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 설물 보호지구 특정도 제한줄을 세분할 수 있다. 꼭 봐주세요. 경중특 봐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서 자 방제주 진화했죠. 이 방제주구는 시도사 대도상이 연안침식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등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지역이면 꼭 지정을 해줘야 돼. 어떤 지역이냐? 대표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2번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에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 지역은 방제주를 꼭 지정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95페이지 4. 용도지구에서의 행위나 있죠. 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용도주는 9개 있고 이렇게 세분된다라고.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해놓고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을 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용도지구가 지정된 그 장소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이걸 약자로 행위 제한을 합니다. 행위 제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때 행위 제한을 위반했다. 하지 말란 거 했다. 이거 위반입니다. 위반은 처벌받습니다. 위반자 처벌받는데, 처벌 정도는 2년 이하의 징역. 써놓으세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봐주시고 이때 용도 지구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축 제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경관지구가 이렇게 정됐다. 경관지구가 딱 정되면 여기가 경관지구다. 이 안에서 경관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형성해 나가고자 일정한 거점을 못 지겠다 규제해버립니다. 그때 여기서 건축해서는 안될 것을 알고 싶을 때뭘 봐야 되냐? 그 지역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걸 봐야 행위자는 도시 군계획지를 보면 알수 있어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하지 못합니다. 이거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됐거든. 자, 체크해요.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지 안에서 똥을 1번 제가 6가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쭉 하다가 도시 군객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것만 딱 찾아줘.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통틀어 다줄 거예요.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대지하는 조경 등에 관해서는 끝을 했다 줄 거예요. 도시 군객지로 정한다. 그것다. 네, 여러분 경관지구 만나면 뭘 봐야 알수 있다고요? 조례 도시 군객 아주 중요해. 꼭 알아주시고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규제받는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시면은 가로 2번 외해가 나올 겁니다. 외해 가로 1번 마지막 줄 고도주구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표. 여러분이 고도주구 만났다 이렇게 봐봐요. 이 고도주구 만나면 고도주구를 만나면 이렇게 고도주구 만났어. 이건 아까 건축 높이 최고안들을 규제해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높이를 알고 싶어. 그걸 뭘 보면 알수 있냐? 이건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 군 관리계. 이게 중요해. 도시 군 관리계에 딱 포인트 딱 줘요. 조례로 바꿔치면 틀리겠습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초과한다.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여기 있다. 세 가지인데. 도시 군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초과지 미달하면 틀리겠습니다. 아까 최고한도만 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고한도만 규제하니까 초과하는 걸 건축할 수 없다. 미달한 걸 건축할 수 없다. 초과하는 거. 이해 돼요? 초과했다 밑에다 써서 X. 미달하면 틀려요. 미달. 그리고 없다를 있다로 바꿔주면 틀려요. 그걸 주의하셔야 돼. 세 가지인데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여러분이
이 자연 칠합지 만났어요. 자연 칠합지 안에 여러분이 땅을 만났다. 그걸 중개 주면서 중개 의뢰인이 땅을 사려는 사람이 내가 이땅 사가지고 법적으로 뭐뭐할수 있나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할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법적으로 검토해야 되죠. 자, 거기 나옵니다. 자연 칠합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무슨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국토위 계획 및 법령에서 아래와 같이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해요. 체크. 무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위 계획 및 시행령.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 자, 박스 안에 들어가서 4층야만 건축해라 줄 거예요. 몇 층야만? 4층야만. 그거 딱 봐두시고,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을 건축할 수 있는데 4층야밖에 못 칩니다. 5층은 안 돼요. 6층 안 돼요, 당연히. 그리고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지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방송 통신도 설치할 수 있고 등등 할수 있죠. 그런데요, 저 밑에 조례가 인정한다면 병원도 지을 수 있어요. 병원도 지을 수 있는데 병원 중 밥은 봐봐요.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병원, 요양병원 건축할 수 있지만 써서 X 칩니다. 정신병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정신병원에 써서 X. 안 된다, 이렇게. 처음에 한번 나왔네요. 자연 칠합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 답은 정신병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5층짜리 관광 휴게소를 건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층 안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가로 3번 중요표. 여러분이 집단 칠합지에 있는 땅을 만났다. 그러면 무슨 법을 통해서 건축 지연을 확인하느냐? 개발 제한 그 지음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꼭 암기. 그 정도 딱 제목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바로 여러분이 개발 증규에 있는 땅을 만났어요. 개발 증규. 이것도 중요표. 개발 증규에서는 바로 2번하고 2번, 3번, 4번을 꼭 봐두실 거. 2번 보면 지구 단위계 개발계획 수립한 개발 증규에서는 그 계획에 위반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고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만 건축해라. 2. 개발, 지구 단위계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 개발 증규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된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정도만 봐두세요.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은 100페이지가 나올 것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가 나오는데 100페이지에서 볼 것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는데 제4절 용도 구역이 나오죠. 용도 지구는 이 정도를 해두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금방 여러분, 이 자연 칠합지 중에서는 자연 칠합지를 만났다, 여러분이. 자연 칠합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축제한, 자연 칠합지 안에서요. 건축제한은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뭐라고? 국토계획법률 시행령.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몇 층야만 건축할 수 있다고요? 4층야만 과감기. 그다음에 집단 칠합주구. 집단 칠합주는 어디다 맞춰냐? 개발 창구에. 그래서 집단 칠합주구에서는 집단 칠합주는 아까 어디다 맞춰냐? 이렇게 개발 창구요. 개발 자원균 그린벨트가 증대 있다. 그러면 이 안에 불확이 있다. 불확이 있다. 시 집단 칠합주다. 여기다 맞춰야 한다. 그래, 개발 자원균 안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 개발 제한구역의 개발 제한구역의 지점이 관련한 특별조치법이요. 약적으로 개발 제한구역 법령이라 합시다. 너무 기니까. 이 법령에 따라 집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꼭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개발징계, 개발징계 아까 했죠? 개발징계 지구단위계라든가 개발계획이 수립됐다면 그 계획에서 허용하는 것만 건축하지, 그 계획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위반해서 건축할 수 없고, 그 계획이 수립되기에는 조례가 정하는 것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겠고, 잠시 쉬었다가 용도 구역 파트를 보겠습니다.